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 좋아서. 아, 시장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아서 오늘 조금 빠지지 않겠나, 그죠? 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물론 예측이 불가하지만 제 느낌상 오늘은 네. 조금 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네. 또 이제 우리 채포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쉼표를 좋아하죠. 네, 쉼표는 무섭지 않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 약간 쉬어가는 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 딱 쉬어가면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가 뭔가 어제만 해도 네. 그 터키 외무장관이 조금 진전 있는 회담이 이어진다 했다가 네. 그게 또 아닌 걸로 보입니다. 봤더니 뭐 러시아가 또 한편에서는 전쟁을 더 치열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러시아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안 할 것처럼 하다가 휴전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전쟁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약간 조정받고 있고 그 사실 이제 오늘의 가장 포인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해소가 됐거든요. 좋은 흐름인데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딱 맞물리는 바람에 오늘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이니까 네. 어쨌거나 오늘의 하락은 많이 올라와서 좀 겪는다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선물부터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4%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4% 마이너스, 나스닥이 0.63% 마이너스 나갔고 뭐 큰 폭 아닙니다만 네. 살짝 시작할 정도 흐름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정도 만약에 하락으로 끝난다 그러면 네. 어쩌면 다음 날부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끝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된 제목을 몇 가지 볼 건데요. 네. 오늘은요 현재가 목표주가의 계리도가 가장 큰 종목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네. 이런 게 보통 잘 맞는 게 S&P 500 종목이 맞거든요. 그래서 S&P 500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100지수가 혹시 뭔지 아시죠? 나스닥 100지수. 네. 나스닥 100지수. 네, 특히 100개. 나스닥의 그 구성된 종목 중에서. 금융과 에너지를 뺀 것들 첨단 기업들 모여져 있는 네. 지수인데 이게 조금 좋은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어떤 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밈스톡이 부활했죠.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밈스톡. 그래서 밈스톡이 부활한 것은 애플 때문이다. 애플 때문에요?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왜 그런지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준비한 기사니까 네.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걸 좀 네. 많이 가져오셨네요. 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립급 지위에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한 게 약간의 휴전이 가능한 수치에서 얘기한 건데 네. 그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외무장관 터키 외무장관이 진전 있는 지금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했다가 네. 사실 이제 지금 군사 축소 의견에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 국방 차관이 얘기했을 때는 어제만 상당히 좀 휴전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네. 글쎄 지금은 오히려 휴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더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네. 더 이어질 걸로 본다고 맞을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나토를 비롯한 상당히 수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을 통한 뭔가 휴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약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글쎄 중국이 도와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어쨌거나 뭔가 큰 형님 한마디 하면 누가 큰 형님이죠? 참 푸틴이 큰 형님입니까? 푸틴이 더 나이가 그걸 진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푸틴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푸틴 나이가 네, 액면가는 또 시진핑이 네. 예, 액면가는 시진핑이 많아 보입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네. 어쨌거나 네. 중국이 뭔가 얘기해서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멈추지 않을 걸로 보이고 네. 그 전쟁 기념일인가 전승 기념일 그때가 5월 9일인데 그때까지는 최소 전쟁이 더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 네. 오늘은 아마도 평화회담에 대한 기담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담과 뭐 결렬되고 회담을 하겠다 또 결렬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네.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좀 계속 무덤덤해지는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네. 저기 유럽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근데 네. 어쨌거나 다시 이런 그 약간의 겉으로 하는 이런 약간의 뭐죠? 달라지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 보면서 네.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 얘기를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네. 진짜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지겹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특히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지하에 막 숨어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빨리 끝나기를 다시 한번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푸틴이 한 살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제
푸틴이 아 근데 푸틴이 큰 형님이라 그런지 그런 거죠. 그렇죠? 경제로 보게 되면 경제력은 중국이 더 크니까. 그렇죠. 예. 어 그렇습니다. 아, 뭐 푸틴 어이 어 그렇게 많이 먹었나?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로 나옵니까? 혹시 나이는? 푸틴이 52년생. 52년생. 네. 어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좀 네. 적당히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제 그 잠깐 코로나 상황을 짚어볼 건데 한국은 오늘 네. 40 몇만 명 나왔죠? 오늘 40 몇만 명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아, 네. 확진자가 엄청 그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글로벌리 보는 건데요. 글로벌리 하루 사망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1월에 고점이었습니다. 14,800명. 근데 지금은 약 4,000명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거의 80%가 감소한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은 글로벌리는 이런 팬데믹 끝났다고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은 아니지만요. 전 세계 모습들이 이렇게 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한국이 4차를 맞고 있나요? 4차? 맞고 있나요? 저는 3차까지 맞았죠. 네, 저도 부스트.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 CDC에서 네. 그 모더나 화이자에 대해서 4차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야, 네 번까지 맞기는 좀 그런데 50세 이상 두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네네. 미국이 아니니까. 부사장님은 해당 안 되시죠? 잠깐만요. 해당이 안 돼야 되는데 네. 잠깐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아, 왜냐면 만이니까. 네네네. 만이니까 빼게 돼서. 근데 4차를 그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고 4차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맞으면 좋다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제가 4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자유를 맡기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소식 때문에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S&P 500의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전고점이 얼마냐? 4,818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왔으니까 4,631포인트니까요. 아, 저게 정확하게 가능한가? 예, 3.84% 밑에 있습니다. 흔히 그냥 볼 수 있는 간단한 조정이죠, 조정. 예, 거의 다 올라왔죠. 야. 이 정도까지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예. 보인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양봉이 한 11개, 12개 연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채파고님 저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반등이죠. 원샷에 올라갔잖아요. 네, 저 그렇죠. 높이를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포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포모를 한번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딱딱 올라올 때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했을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아, 좀 기다려봐야지. 다시 한번 빠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좀 끝날 때 매수할 타이밍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늦은 거죠. 네. 늦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서 아예 매수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들어올 것이냐 한데 네.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누구냐면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전문가분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장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한 분들 주식을 미리 팔고 근데 그 주식을 팔고 나서 물론 저점 뭐 4,100포인트 3,150에 샀으면 좋죠. 네. 근데 지금 그때 못 사신 분들은 거의 살 길 안 주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아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네. 지금 포모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오늘 같은 날 매수합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매수하는데 타이밍상 오늘은 좀 아닌 걸로 보이니까 네. 어차피 늦은 거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사실 드립니다. 저게 지금 노란색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네, 네. 부사장님께서 한번 올라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네, 맞아요.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네, 그때 하셨잖아요. 네. 네. 특징이 기다려주지 네.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빠질 때 이럴 때를 보시면 엄청 가파르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곱하기 100입니다. 아. 이거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곱하기 100으로 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그 타이밍을 못 잡는다라고 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 미국 시장 전체 시가총액 원화로 치면 한 7경원 나오거든요. 경원으로 치게 되면. 예. 근데 7경원의 시장이라 보니까 대부분 다 테크니컬한 분석을 되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고 하는 분들은 거의 안 된다. 차라리 그냥 내가 좋은 주식이면 국권이 갖고 가면 좋은데 그런 분들 많지 않죠. 주식 팔고 막 사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당히 올라올 때 주식 없는 분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근데 어차피 우리 박종원 팀장 샀지 않습니까? 메타, 네. 메타를? 메타. 188에? 188. 와, 네. 진짜 대단한 그런. 훌륭합니다. 예. 소가 뒷걸음치다가 집 팔고 차 팔고 다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막 질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쫄았습니다. 예. 예. 아쉽죠. 근데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행복한 시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냐면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온 건데요. 과연 S&P 500 종목 중에서 51선에 얼마나 지금 와 있을까? 위에 있을까? 벌써 어느덧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10개 중에 8개가
51선 위에 올라온 거예요. 아. 빠르게 반등, 보시면 쭉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덧 이 상단, 보통 그 51선 위에 상단 라인에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많은 게 약 80%까지 왔기 때문에 뭐 엊그저께 막 뭐 조정장, 예. 뭐 약세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거의 이 위치만 보게 되면 네. 거의 상승장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하면 51선? 난 아직 멀었는데 그분들은 메타 플러스 빼고 메타는 어차피 많이 빠졌으니까 대부분 다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적자 기업, 비싼 기업, 뭐 작은 기업 이런 것 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직 멀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어차피 S&P 500은 꽤 많은 종목들이 51선 위에 위치한다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이제 4월부터 어떤 시장이 그려질지 한번 볼 건데요.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빨간 선이 현재 올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검은 선이 과거에 한 뭐 30년 동안의 평균 모습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회색이 2007년 8년에 있었던 기간을 빼고 금융위기 때였죠. 금융위기를 빼고 보는 건데 대부분 다 똑같이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지금보다는 올라갔다가 여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10월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계절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이때 이제 5월에 떠나서 10월에 오자. 그때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4월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악재가 나와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얼추 그런 계절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본다고 그러면 4월 다시 워낙 강한 거에 어떤 반등이 맞물리게 되면 의외의 강세가 강세의 시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가장 그 중요한 게 포인트가 실적인데 네. 4월 13일부터 실적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잘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오니까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와준다 그러면 무더기로 저기 뭐죠? 사상 최고치에 돌입하는 그런 종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저 차트를 보니까 예전에 강한국 작가님이 5월에서 10월 달은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퀀트로. 예, 퀀트 이제 전략을 말씀하실 때 그래서 11월에 사서 그 다음 해에 4월까지가 수익률이 항상 좋더라. 그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 차트랑 딱 그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딱 맞는 거죠. 네네. 요건 이제 미국의 모습이고 네. 글로벌리 봐도 뭐 전 그 전 세계 투자은 ACWI 올 컨트리 같은 것도 똑같이 S&P 500도 MSCI 유럽도 마찬가지 토피스 일본 토피스죠. 네. 이머징 마켓 항셍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이제 요 5월부터 9월까지가 붉거나 하얀색이 많습니다. 녹색이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4월이 가장 강하고 4월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4월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에 그러니까요. 저런 좋은 소식을. 네. 그래서 4월이 내일 하루면 끝납니다. 3월이. 그러네요. 끝나고 넘어가기 때문에 3월까지 지금 이미 한 3-4%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3월은 웬만하면 일단 플러스 끝나는 걸로 보이니까 그 흐름을 받아갖고 4월 달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하자. 기원해보고 넘어가면 되고 또. 자 나스닥 볼 건데 나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에선 약간 모질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스닥을 약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점치는 게 이것 때문에 부딪히니까 이거 보시면 부딪히는데 나스닥 아쉽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스닥 100은 안 착했습니다. 여기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 온전히 테크 쪽에 모여있는 그런 지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빅테크를 포함한 온전히 테크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200에서는 안착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에서는 상당히 신뢰가 높기 때문에 안착한 다음에 더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진짜 참 저 앞에서 진짜 저 묘하게 저기서 딱 막 저 못 넘고 내려가는 저런 모습이 예 이제 뭐 올라가니까 약간 좀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스닥 100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빅테크들이 형님들이 먼저 나가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가다가 나머지 뒤에 이제 뭐 적자 기업 자금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첫 번째 애플이 끌었고 테슬라가 뒤에서 끌고 나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가 나머지 이제 뭐 아마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이 올라가 메타는 빼고요. 네네.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메타는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메타는 글쎄요. 이 차트를 보면 좀 끔찍한 그런 모습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아주 멀었기 때문에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애플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애플 기록이 이게 뭐냐면 10일 붉은색이 10일 연속 올라갔던 걸 보여주는 건데 올해 그 다음에 2010년 그 다음에 그 앞서서 2005년 정도 올라갔고요.
11번 올라갔죠. 올해 오늘까지 아침까지 해서 11일째 올라간 거 알고 계십니까? 11일째. 11일째. 네. 11일째. 네. 11일째는요. 12번 올라간 게 2003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최고였다. 와. 19년 만에 11번 11일째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와. 11일째 기록 깨고 다음 글이 안 그려졌지만 저거 보니까 이제 애플이 좀 불안해지는 또.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10일 뭐 나오는 게 그렇게 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보통 뭐 7, 8일 정도 네. 나오는데 그만큼 애플이 상당히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2번 오늘까지 올라가면 12번이기 때문에 12번이면 찍으면 한 제가 보기에는 상장 이후에 최초가 아닌가. 야. 보니까요. 좀 이따가 보시면 되고 꼭 상장한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네. 80년대 1980 네.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찍어봤더니 11일 올라간 거 맞는데 양봉은 12개 연속. 아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까지 쭉 15일부터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15일이 뭐였냐면 15일날 시작한 FOMC가 16일날 끝났거든요. 네. 이미 시작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좀 엄청나게 달렸죠. 네. 12일이면 영업을 12일이면 얼마나 긴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그만큼 애플의 저력.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죠. 지금 한 2% 밑에 있습니다. 네, 신고가 나오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 까치발만 뛰면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네.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약간 좀 빠질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느낌상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너무 단기에 한 번에 저걸 가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맞아요. 저게 사상 최고가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그 무거운 애플이 3,000조 원이죠. 네. 3,000조 원이고 뭐 어떤 분이 농담삼아 뭐 작전이 붙은 거 아니냐. 작전, 큰 작전을 해야 되는 거. 뭐 대부분 내가 이 작전 하려고 하는 상당한 돈이 있지 않으면 작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데. 그러니까 3,000조 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한국 코스피 전체가 지금 한 2,000조 원 좀 넘어가거든요. 네. 전체보다 큰 겁니다. 와, 하나가. 진짜 그걸 아시고 좀 네.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가 붙어요. 웬만한 전주가 붙어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올라간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전주가 뭐 5,000조 원이든요. 쉽지 않죠. 그 전주가 아니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또 갖고 온 건데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는 게 보라색의 목표 주가의 모습인데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야. 꺾이지 않고 네.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때마다 애플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 목표 주가만 추이해 봐도 주식 살지 말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애플을 보듯이 아까 시장도 봤지만 과연 이렇게 어려울 이렇게 막 올라가는 시장에서 과감하게 네. 한 중간 정도 한 5일 상장할 때 주식 살 수 있느냐 과감하게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쭉쭉 올라갈 것 같다. 5일째 지속이 되면 네. 대부분 포기합니다. 아, 설마 5일까지 올라가면 6일째 빠지겠지. 7일째 빠지겠지. 8일째 빠지겠지. 9일째 계속 빠지겠지 생각하시거든요. 못 사요 더. 네. 더 올라가죠. 근데 그리고 그, 딱 살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사면 빠집니다. 그때. 그게 오늘이라니까. 그게 오늘이야? 그게 오늘이어갖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오늘에 몰릴 것 같아서 근데 하여간 그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5일째 들어와서 야, 진짜 6일째 빠지겠지 또 올라갑니다. 7일째 빠지고 또 올라갈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네. 결국 목표 주가를 보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생각입니다. 100번 1000명이 10,000명이 생각해도 아무런 주가에 영향이 없거든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목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끝에 또 한번 올라갔어요. 이쪽 오시면 그러네요. 잠깐 네. 올라가 더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최근에 더 올라간 거거든요. 어. 아침에도 우리 이하는 곳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00%입니다 이 주장을 올린 분들이 전체 모든 부서까지 100% 의견을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올리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서 야 6번째 7번째도 올라가면 그냥 그때 포기하시고 사야겠네. 사는 게 맞네라고 판단하신 게 더 좋다. 우리 수익률이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 정신건강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이 이런 거 가는 겁니다. 이런 거에. 미매 가는 겁니다. 미매. 아 게임스탑. 예, 미미 지금 아까 게임스탑.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게임스탑의 143% 10일 동안 네. 이거 뭐 1년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사실 네. 뭐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니까 부럽긴 하네요. 부럽죠. 네. AMC가 45% 갔죠.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우리끼리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네. 갔습니까? 초라한 이유로 간 거예요. 초라한 이유로. 뭐 금과 은강이 투자해서 가고 뭐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친구 가니까 따라가고 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급락한다. 이유 불문 그 급락하는 거 이해 안 갑니까? 하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없는 기업들이고 실적이 더 나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냐면 오늘 미국 월가의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쌓이는 포머들이 한 방에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내가 놓쳤던 부분을 내가 애플을 못 따라갔어. 어. 지금 11월째 올라가는 거를 한 방에 따라갈 수 있는 요거다. 예, 라고 아. 들어오시는 건데 아, 그때 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조정을 바라면서 올라가는 애플을 볼 때 둘 다 보신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보다 이거 훨씬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두 배 올라온 거 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네. 그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사실 애플을 사면 네. 잠은 잡니다. 근데 저걸 잠은 자죠. 어. 근데 게임 스탑을 사면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못 잠 못 자요. 네. 잠 못 잡니다. 밤 새벽 내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제가 또 이제 2002년에 미국을 물릴 때 물리기 전에 네. 제가 한 트레이딩 한 1년 동안 한 적 있어요. 네. 해외 직접 이트레이드 계좌를 만들어 갖고 국내에서 그래서 공매도 한번 진짜 열심히 쳐본 적이 있는데 네. 와 진짜 공매도 역시 치는 순간 잠을 못 잡니다. 어. 막 꿈에서 막 급등하는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꿈에서요? M&A로 막 세 배 네 배 오르면 돈 다 네.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네. 그 우리가 보통 주식은 빠져봤자 제로 아닙니까? 네. 그 공매도는 게 무한이에요 손실이 어. 무한이 걸리기 때문에 또 과거에도 제가 얘기했던 그 웨이드 워처스라고 하는 다이어트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홍보한 업체거든요. 어. 그게 업체가 공매도가 한 30-40%가 있었는데 네. 그 기업 10배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10배가 올라가는 바람에 수많은 공매 쳤던 분들이 다 집에 갔죠. 어. 집에 가서 돈 벌어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어. 그런 게 나와주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런 기업들 공매도 치면 잠을 못 잡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플은 자죠. 네. 좀 물려도 네. 애플이니까 믿고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절대 이런 거에 빠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꿈틀대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밈 다음에 가상화폐 갑니다. 비트코인 갑니다. 비트코인이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장에 원래 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뭔가 역전을 바로 한 번에 한 방으로 홈런 치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건데 잘못하면 아웃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것도 미리 좀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밈의 부활은 네. 애플이 만드는 거다. 애플 탓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는 뭐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전혀 안, 반응이 안 되고 있죠. 3년물 5년물이 오늘은 30년물보다 덜합니다. 역전이 풀렸습니다. 일단. 아, 예, 그러네요. 풀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큰 형님이 더 가는 모습 보여줬고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필 약간 조정의 타이밍에 걸리는 바람에 반응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랜만에 30년물이 더 높아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소폭 그 유가는 살짝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뭐 오늘 그런 것들은 절대 시장에 반응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어쨌거나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텐셜 무슨 포텐셜이냐 업사이드 포텐셜을 볼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 페이팔. 현재 주가에 대해서 목표 주가까지 그 차이를 보는 겁니다. 아. 1등이 페이팔 보시면 현재 주가 대비 네. 목표 주가 평균이 중간이 203달러이기 때문에 약 68%가 벌어져 있다. 즉 목표 주가까지 간다 그러면 68%의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애쉬가 62% 가량 세 번째 이펨이 있어 60%.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네. 실적은 살아 있는데 네. 주가를 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걸로 그렇죠. 판단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GM도 포함되어 있고요. 혹시 최근에 GM이 100달러 나온 거 아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달러. 아, 예, 예, 들었습니다. 하이에 네. 100달러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이 중간값이 73달러이기 때문에 지금 포텐셜이 한 뭐 한 60%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대비 주가 많이 과도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 가지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사실 네. 그 페이팔하고 이제 블락 이제 예전에 스퀘어였던 네. 이제 핀테크 기업들 최포고님은 어떻게 보세요? 블락하고 핀테크 기업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페이먼트 기업들 그런데 좀 이따가 기사가 네. 있는데 네. 그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팬데믹 때 과도하게 올라온 거를 이유를 들더라고요. 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집에서 편하게 까딱까딱 매매 네.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 네. 익숙해서 사람들이 확 증가했다가 그 위에 조금 빠져도 사람들이 이제 아.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급속하게 빠졌던 거를 이유를 들고 있는데 네. 그것도 맞죠. 너무 많이 너무 빠져서 네. 아 이거 좀 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직 안 샀습니까? 저요? 네. 사실 제가 페이팔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네. 사라고 좀 조언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마 일반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페이팔이나 뭐 핀테크 기업이 핫했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건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순전히 제 개인 의견. 제가 방금 듣고 그냥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자결제나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화폐의 결제를 더 편리하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래는 다 사이버상에 이루어지는데 화폐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연결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핀텍 업체를 생각하지 못한 게 가상화폐라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가상화폐야말로 결제 편리성의 궁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주장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코드화되어 있고 전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결제할 때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하고 코드로 그냥 책을 구매하고 온라인화되어 있고 이 화폐 자체도 온라인화되는데 그 과도기의 신용카드와 핀테크 기술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진화가 빨라져서 궁극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가상화폐 시장에 나와버렸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전통 화폐 시장과 이 온라인 결제 시장을 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자화된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리 잡아버리면 결제 편의성을 핀테크가 핫하다고 해도 이 디파이 업종보다 더 핫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서 좀 덜 핫해져서 예전만큼의 멀티플 회복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네. 전통적 투자 자산 시장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가상화폐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핀테크 정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트렌드인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도 어느 정도 논리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의 결제 시스템은 굉장히 혁신적이거든요. 근데 그 핀테크가 전통 산업의 은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힙해 보였는데 가상화폐 시장에 보길 때는 쟤네가 좀 옛날 느낌인 거죠. 아~ 제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인 저한테는 핀테크가 핫해 보이는데 Z세대 입장에 보기엔 가상화폐는 더 편리한데 왜 핀테크가 핫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네. 만약에 블락, 스퀘어, 잭도시가 비트코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작년에.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사업자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매력적이긴 한데 전통 산업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게 예, 좀 저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그쪽으로 확장해 가는 트렌드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부분은 있겠죠. 성장의 개판 열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디파이 업종들은 기존의 금융업이든 핀테크 하던 쪽이 아니라 본투비 디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 탈중앙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투비 디파이들,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징된 파이낸셜 기업들은 아마도 기존의 파이낸셜들이 디파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힙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 네. 월마트도 아마존처럼 온라인 진출하지만 아마존을 보기엔 우린 본투비 사이버야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그냥 제 개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생각.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페이팔이 좀 과도한 하락 과도했다는 거는 뭐 낙폭 자체는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잘 보시면 되고요. 네. 3번에 있는 이펨은 고점이 830입니다. 830. 진짜 말도 못할 것 많이 빠진 거죠.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도 보니까 버핏스크린에 또 좋은 정보를 뽑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10개의 기업만 준비했는데 S&P500 전체 기업도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은 또 고평가된 것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요. 저희가 제가 그거를 오늘은 늦었고 내일 낮에 대리킴 시켜갖고 우리 이쪽 남미자 카페에다 올려놓고 제가 몇 가지 올려놨죠. 적정 주가 그다음에 5년 동안의 이 추천치가 올라가는 기업들 세 번째는 일단은 그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 오늘 올릴 테니까요. 가서 다운 받으시면 제가 매니저입니다. 아 매니저군요. 그러네요. 박 선생.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카페 아시죠? 카페 뒤에 야미잘 영문으로 야미잘 그냥 야미잘 치면 바로 맨 위에 딱 올라가 나옵니까? 네네.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와.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그래서 그 얘기인데 오늘 골드만삭스 하필이면 또 오늘 딱 얘기했습니다. 페이먼트 기업 페이팔 블록에 대한 매수 신호를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목표 주가 살짝 낮은데요. 144 블록이 173 그래서 일단 약 18% 19%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좀 겸손하죠? 그러네요. 겸손한데 골드만삭스가 페이먼트 기업에 상당히 좀 짠 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어쨌거나 이 짠 기업 짠 아이비도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사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탄력 받으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보시고 혹시 포트폴리오상 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 오늘은 TLT를 가져왔는데 TLT가 여러분들 국채 그 장기물입니다. 20년의 장기물에 투자하고 있는 채권 그 국채 ETF인데 5년 전 주가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뭐 내가 주식 얼마, 채권 투자 얼마 할 때 TLT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식보다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재미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십시오. 네, 치겠습니다. 네. 타종의 시간. 아니 좀 잘 좀 치세요. 열렸군요. 이게 막 돌아가요 이게. 그럼 시원하게 한번 쳐주시죠. 한 번 더. 자신감 있게. 어쨌든. 좋습니다. 소리 좋았어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이제 오늘 장 시작했으니까. 어쨌거나 TLT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개인분들이 뭐 내가 뭐 주식 얼마에 채권 얼마 가져가는 좋긴 한데 올해는 정말 채권 투자가 꽝이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보시고 네.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아, 어떻게 주고하시지? 네. 야미젤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건가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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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분들 좀 많이 초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 구독자분들 야미젤 많이 좀 가입을. 매니저 홍보 한번 하시죠. 함께. 이제 사실 뭐 지금 저희 스트릿 기업파이터라고 네,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 야미젤 채널 또는 이제 야미젤 카페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예, 이제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예, 준비 중입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좀 완성도가 높은 예,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올리면 안 되고. 네, 저도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그 야,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어. 그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네. 예, 보시고 예. 오늘 3월 30일 장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 0.19%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08. 거의 약보합입니다. 나스닥만 0.45%의 하락을 보여줘서 어쨌거나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좀 보여드립니다만 늘 아침은 낮게 오후는 높게 끝나기 때문에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상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올라가면 좀 뭔가 무리가 있고 지금 이제 S&P 500 다우는 이미 4일째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5일째까지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니까 좀 시작한다고 보시는 게 느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기업들 기사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중요한 기업도 없습니다만 바이오엔테크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아주 의미 있게 지금 이제 매출이 좋아졌고 이익도 좋아지는 4분기에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가이던스까지 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5.9%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EPS 그다음에 매출 그다음에 가이던스가 좋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5블로우는 5달러 이하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디스카운트 리테일인데 네. 요거는 주가가 좀 빠집니다. 여러분들 요런 기업들이 굉장히 마진이 작잖아요. 작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일단 마진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미리 보시면 되고요. RH가 조금 약간의 좀 의미 있는 약간의 좀 약간 뭐라 할까 갈등하는 그런 기업인데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하는 고급 가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아, 가구 업체요? 네, 이게 이제 가구 업체인데 요 기업을 버핏이 매수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기업이에요. 실적이 이제 좋고 근데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구 되게 비쌉니다. 아시죠? 네.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케아. 네. 이케아 하는데 뭐 거기가 이제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 이용합니다. 약간 예. 조잡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보통 북미 쪽에 캐나다 이쪽은 쇼파 이런 거 되게 비싼 한 번 10,000원씩 하거든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예. 그래서 가구에 대한 욕심이 크고 보통 고급 가구 살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요 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은 못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실적은 못 나와 주가가 빠지는데 3대1로 스플릿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스플릿은 또 향후 주가 올라갈 만한 호재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좀 빠지면 사보자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던 건데, 이번 좀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그런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룰레몬은 뭐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제 잘 끝나고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억 달러까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에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계속 안 나와 제가 준비 안 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 룰레몬은 호재만 있네요. 가이던스도 높고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예, 근데 분기 미스가 났어요. 매출은 났죠. 예, 매번 미스 났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올라간다. 왜냐하면 일단 뭐 이익도 올라갔고 또 가이던스가 좋아요. 근데 뭐 룰레몬은 뭐 우리 아침에 보니까 이하는 교수님이 뭘 입으셨는데 그냥 후주근이 해요. 제가 봤다. 아니 후주근이 하는 룰레몬이 문제 아닐 건데요. 아니 그럼 누가 봐요. 그 얘기 책임지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 후주근이 하는데 60만 원이라고. 60만 원. 60만 원이요? 전 위에 그냥 뭐죠? 전 우비인 줄 알았죠. 우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의 네. 사파리 같은 형태였는데 60만 원, 60만 원. 10벌이 아니고 한 벌에. 진짜 비싸네요.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그 거의 60만 원이면 네. 약간 바람막이 비슷하거든요. 재질이. 그게 6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네. 국내 보면 거의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가격 자체는 거의 럭셔리 브랜드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네. 저 룰루레몬이 이제 옷은 되게
나는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쟁 브랜드 국내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잭시믹스니 안달은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은 국내 브랜드도 중국이랑 일본 이런 곳에서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에슬레저 브랜드 자체는 트렌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룰루레몬이 후주근한 거 아닌 걸로. 아 이거 룰루레몬 아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광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옷이 네. 처음에 입에 진짜 비싼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네. 룰루레몬 입으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 실적 잘 나왔죠. 그래서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내에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고요. 네. 추이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추이가 13.5% 빠졌네요. 이 추이가 이제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 업체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이 업체는. 잘 안 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예. 그래서 일단 물론 애완동물이 상당히 미국에 많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업체니까 지금 적자가 더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네. 로스가 8센트였는데 15센트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주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워크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위워크는요 여러분들 제가 위워크 한번 몇 개월 생활해 봤거든요. 네. 여의도도 있고 위워크는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창업자 두 분들이 굉장히 방탕한 아시잖아요.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가 뭐 전 세계 이용해서 뭐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뭐 집이 막 어마어마한 집에서 애들 밖에 없는데 막 돈을 막 썼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안 좋아졌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좀 위워크 같은 기업들은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위워크가 굉장히 뭐죠? 개방돼 있고 열려 있는 그 뭔가 공유 오피스를 잠깐 지향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고 뭔가 그 개방돼 있는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 강력한 모니터링, 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 제가 잘릴 뻔했거든요. 아, 어머 안 좋아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위협을, 이렇게 예. 한 번 딱 앉으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네네.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래 앉으면 안 된다 해서 뭐 끝까지 앉아있다가 잘릴 뻔했는데 네. 그런 의외의 그런 규제가 있다는 것도 요즘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는 그렇죠. 공동으로 쓰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써야 될 그 공동 그 사무실을 좀 많이 오래 앉아 계셨다가 규제를 받으셨죠. 그렇죠. 예. 전화 부스 같은 데 있거든요. 조용한데 잠도 자고 예. 네네. 제가 잤죠. 그래서 제가 잘 자잖아요. 네. 힘드니까. 근데 네. 했다가 누가 이름 적어내는 바람에 아 진짜요? 적어냅니다. 막 신고합니다. 아 서로 이분 그런 신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손을 다 막아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지만 야박하다. 그 속에서 네. 눈이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저처럼 이제 몇 번 찍히면 좀 나가주겠어 이렇게 하죠. 야, 그래서 못 견디고 좀 되게 잘 들어가시면 맥주는 그냥 무한입니다. 아 맥주를 줘요? 맥주가 큰 통이 있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냥 땅바닥 앉아서 막 노트북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겉보기의 모습이고 실제 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너무 저처럼 안 하면 안 찰립니다. 네. 그런 거 좋아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네. 몇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 장우석 부사장님이 호불호가 강하십니다. 네. 네, 위워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예, 예, 예. 아 위워크는 저는 위워크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할 기회 한번 가보시면 되는데 네, 네.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뭐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오늘 그냥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여기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는 마이크로만 올라가죠. 실적 잘 나와서 네. 다 빠지다니 오늘 조정받는 오늘 헬스케어가 또 네.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죠. 원래 이제 다 땅이 올라가면 또 빠지고 네. 워낙 이제 전쟁이 강한 종목들이니까 걱정이니까 오늘 올라가는 특히 이제 오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이자에 대해서 4차 그 접종 공고가 나왔고 오늘 네. 올라갑니다. 모더나 역시 올라가고 여기 모더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헬스케어 쪽은 좋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전쟁이 뭐 약간의 휴전학 같은 휴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방산주가 올라가는 너무 자동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약간의 유가가 반등하면서 네. 에너지 관련이 올라가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간 좀 재미가 없는 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오늘은 아까 장단위 금융차에 대한 그 다시 정상화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하필 조정할 때 올라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은행주가 또 빠진다는 거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네. 네. 그 빅테크 종목들이 이게 크게 또 안 빠지고 0.1% 막 이러니까 네.
그래도 아직 뭐 마음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조적이 아니라 매물을 소화하는 거니까 네.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고 그간 네, 올라왔으니까 차익실현 효과가 커져 있을 거잖아요. 그걸 크게 부담 없이 소화해내는 거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딱 좋아하는 장이죠. 좋아하죠. 1% 미만의 조정은 사실 조정이 아니라 심표 네. 숨차요. 계속 뛰면 숨차요. 알겠습니다. 숨 고르기 요거만 속보로 전해드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프리가 이제 저가 온 다음에 기사가 나온 거네요. RH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지면 사보자 이런 건데요. 이제 흔하지 않은 뭐 굉장히 드문 진입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이런 가구 되게 비싼 가구입니다. 보통 몇 천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가구를 만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인데 일단 오늘은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만 분할도 하고 있고 원래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이때 이제 보시면 좋고요. 일단 업사이드가 현재 40% 나온다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특히 이제 버핏을 믿고 투자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네. 마침 또 좋은 기사가 나왔으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해서 어떤 분 또 PC 만드는 기업이냐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네. 레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끝냅니다. 오늘. 네. 진짜 끝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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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